네, 요즘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1차로 화이자를 맞았는데 2차에는 모더나를 맞고 싶다는 거예요. 같은 mRNA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교차 접종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든 이런 백신을 맞거나 하는 거는 임상 연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할수 있거든요. 근데 RNA 백신을 이렇게 교차 접종한 연구는 아직 없기 때문에 원래 화이자를 맞으셨으면 화이자를 맞으셔야 될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부에서 뭐 모더나 백신이 최고다 이런 연구 결과가 또 소개되면서 여기 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픽을 보면 지금 감염 예방 효과나 중증 예방 효과 그리고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가 화이자와 비교했을 때 모더나가 더 높게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또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감염 예방 효과가 2차거든요. 2차가 모더나 96, 화이자가 88.8인데 1차를 하시게 되면 화이자가 78, 모더나가 89%, 한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예방, 입원 예방 효과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나면 화이자가 좀더 빨리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가지 차이가 있어요. 모더나 화이자는 같이 큰 mRNA 백신이지만 RNA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 입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차이가 있고 용량 자체가 모더나는 100마이크로 화이자는 30마이크로 딱 3분의 1이 차이가 나죠. 용량이 RNA가 훨씬 많은 거고 기간도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하고 화이자는 3주니까 부스터 효과가 모더나가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는 아니고 특히나 입원이라든지 중증 예방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거를 교차 접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좀 예민할 때니까 모더나냐 화이자냐 굉장히 좀 예민하고 모더나 맞은 분들은 나 모더나 맞았다고 자랑도 하고 이러는데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